취약점 분석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할때 이제 이런 가상 머신이라는 걸 쓰거든요. 보시면 윈도우가 두개 정도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발하시는 분은 또 다른 환경에서 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그런 환경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컴퓨터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내부적으로 좀 안전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상 머신을 많이 씁니다. 가상 머신 안쪽에는 별다른 게안 깔려 있는데요. 이렇게 크롬 안에서 저희가 링크를 누르는 것만으로 밖에 있는 이런 이미지가 바로 뜰수 있다면 놀랍지 않을까요? 격리된 환경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나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머신 안에 크롬을 넣어놨어요. 이제 여기서 혹시라도 이러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둥. 두둥.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짠,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티오리 마케팅팀의 강예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오리 VR팀의 개정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티오리 VR팀의 막내 라인 이준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오리 VR팀의 정광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VR팀에서의 정말 다양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뭐 진행하셨던 체인에도 성공하시고, 또 폰투원에서도 우승하시고, 먼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좀. 그래서 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VR팀은 도대체 어떤 팀이고 무엇을 하는 팀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VR팀은 약자가 Vulnerability Research라고 해서 취약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화에 나온 해킹처럼 다른 컴퓨터를 막 해킹한다거나 이러한 거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이제 보통 연구를 많이 하고요. 이제 이러한 걸 연구해서 제로데이라고 하는 이제 취약점들을 제보를 해서 바운티를 받거나 실제로 지금도 다른 곳에서 이러한 취약점들이 쓰이고 있을 건데, 그런 게 이제 패치가 되면 보통 패치 이후에 원데이라고 저희가 불러요. 그러한 원데이를 연구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데이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POC나 Exploit이라고 불리는 코드를 작성해서 그걸 이제 약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모으고 있는 저희 페르미움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에 보고서를 쓰는 그러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요즘에는 사람이 이런 취약점을 다 찾기에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이나 퍼징 같은 동적 분석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취약점을 찾고자 하는 쿼리엑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성과가 원데이 체인 관련한 것과 이제 폰투원 관련된 그두 가지일 건데, 먼저 이 원데이 체인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최근에 VR팀원 분들께서 진행하신 원데이 체인 엑스플로이트 관련해서 저희가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리게 됐는데, 이 게시물이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이 원데이 체인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데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보가 돼서 패치가 이미 진행된 취약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페르미움이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페르미움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 타겟들, 뭐 예를 들면 브라우저, 리눅스, 윈도우 이런 운영체제, 가상 머신, 여러 가지 큼직한 타겟들에 대한 원데이 취약점과 익스플로잇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면 2023년 1년 동안에 거기 업로드되는 보고서가 수십 개는 될 텐데, 저희는 이제 궁금했던 거죠. 저희가 작성했던 이 보고서들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임팩트 있는 공격을 실제로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원데이 취약점들에 대한 익스플로잇을 묶어서 이제 하나의 큼직한 공격 코드로 만들어보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여기서 이제 체인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의 취약점은 하나의 플랫폼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어떤 링크를 탐색을 했는데 컴퓨터 전체를 장악하게 되려면 브라우저 자체 취약점도 필요하고, 컴퓨터 예를 들면 윈도우 운영체제라고 하면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취약점 두 개가 필요하게 돼요. 만약에 링크를 탐색했을 때 PC를 장악하고 싶으면 두 개의 취약점 체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체인에 대한 개념이고, 저희가 업로드했던 영상에서는 가상머신 안에서 브라우저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그 가상머신 안에 있는 그 운영체제를 장악하고 가상머신 자체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가상머신을 구동하고 있는 이제 호스트 PC까지 장악하는 이런 공격 체인을 구성했는데 총 6개 정도 취약점이 체인이 됐습니다. 6개나 네. 체인이 됐으면 아주 아주 복잡한 어떤 익스플로잇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다면 어떠한 취약점들이었는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취약점을 총 6개를 썼는데 VMware 안에 있는 게스트 위 브라우저로부터 이제 밖에까지 총 탈출하기 위해서 일단 브라우저 취약점이라고 불리는 브라우저 렌더러 취약점 하나를 썼고요. 그 렌더러에서 이제 브라우저로 다시 탈출하기 위한 보통 샌드박스 이스케이프 취약점이라고 불리는 취약점을 하나 썼고 그 샌드박스 탈출한 곳에서 게스트의 최고 권한으로 올라가기 위한 LPE 취약점을 하나를 썼고요. 이제 그 상태에서 VMware를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VMware 탈출을 위해서 인포메이션 리키지라고 불리는 그런 취약점과 그리고 이제 샌드박스 이스케이프 이름이 똑같긴 한데 얘는 이제 VMware의 샌드박스를 탈출하기 위한 취약점 두 개를 엮어서 VMware를 탈출하고 마지막으로 탈출한 곳에서 다시 호스트의 최고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윈도우 LPE까지 총 6개를 썼습니다. 네. 원데이는 이제 이미 패치된 취약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시연하려면 아직 패치되지 않은 그 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시연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아. 사실 패치가 된 네. 취약점이라서 지금 네. 환경에서는 동작하진 않긴 해요. 혹시라도 저희가 2013년도에 발생한 취약점만으로 체인을 구성했으니까 네. 저희가 과거로 돌아가서 2022년에 있었다면 당연히 얘는 모두 제로데이였을 거고 실제로 그러한 효과를 만드는 체인을 구성할 수 있었겠죠 아마? 대단하네요. 네, 네. 대단한 와, 그때 이걸 발견할 체인. 수 없었겠지만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붙여서 네. 아,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러한 최신 버전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면 이런 취약점을 실제로 지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하죠. 만약에 컴퓨터의 버전이 2023년 6월 이전 버전 정도다 그러면은 저희 공격 체인에 의해서 공격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빠르게 빠르게 하는 게 좋겠죠. 빠르게 빠르게 네. 업데이트 하십시오. 최근에 폰투온이라는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폰투온은 어떤 대회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폰투온은 GDI라는 제로데이 이니시에이티브라고 알려진 회사에서 주최하는 해킹 대회고요. 실제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을 가지고 가서 이제 실제 장비에서 시연을 함으로써 경쟁하는 대회입니다. 초기 이제 폰투온은 지금처럼 큰 상금이 있진 않았고 핸드폰을 해킹하면 그 핸드폰을 주는 대회 이름이 그래서 폰투온이라고 해서 공격에 성공하면 그 장비를 가져간다. 내 장비가 된다라는 대회고요. 근데 이제는 대회가 점점 커지면서 상금 규모도 꽤 많이 커졌고 자동차 카테고리에는 뭐 테슬라라는 차량도 이제 타겟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테슬라라는 차량의 해킹을 성공하면 차량을 진짜 줍니다. 맞아요. 예, 줘서 어떤 한 팀은 차량을 몇 년째 받고 있는 팀들도 있고요. 예. 그런 대회입니다. 폰투온이 도쿄에도 있고 밴쿠버에도 있고 좀 다양한 곳에 열린다고 들었는데 티오리는 어느 폰투온에 참가하신 건가요? 이번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쿠버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했고요. 이제 폰투온이 가장 초기에 시작된 곳이 밴쿠버입니다. 아. PC랑 모바일 쪽에 가장 먼저 시작이 됐었고 그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동차나 그다음 인베디드, 그다음 스카다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로 넓어졌고요. 이번에 참가한 카테고리는 이제 가상화 카테고리 중에서 그 VMware 워크스테이션 타겟으로 저희가 시연을 했고 그 외에도 윈도우 권한 상승 카테고리가 따로 있긴 한데 가상화 카테고리에 애드온이라고 해서 권한 상승 취약점을 같이 더해서 시연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저희가 체이닝 하는 거를 여기서도 적용을 시키면 그 체이닝에 대한 보상을 더 주기 때문에 저희는 가상화 카테고리에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과 그 다음에 윈도우 권한 상승 취약점을 체이닝해서 하나 들고 나갔고 여기 참여하진 못했지만 조민기 연구원님은 작년에 이어서 이제 우분투 데스크탑에 권한 상승 취약점을 들고 시연을 해서 예, 성공적으로 시연을 완료했습니다. 흔히 해킹 대회라고 하면 많이들 데프콘을 생각할 것 같은데 폰투온은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폰투온은 살짝 다른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폰투온은 그럼 해커에게 좀 어떠한 대회인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커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폰투온이 2007년도에 처음 생긴 대회였는데 제가 이제 해킹을 시작한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2006년도에 해킹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처럼 버그 바운티라는 시스템이 많이 있지도 않았고 이런 제로데이를 시연하는 경우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브라우저나 모바일 제로데이를 갖고 와서 시연을 하고 거기서 상금을 받아가거나 제품을 받아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와 정말 저게 해커구나라는 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러러보던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제로데이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네임밸류를 가장 크게 알릴 수 있고 뭐 큰 상금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꿈의 대회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광우님께서는 그 어릴 적의 꿈을 이제 이루신 거네요. 이뤘어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업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대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취약점들이 제보가 될 텐데 제보되는 모든 취약점들이 그 익스플로이트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익스플로이트라고 하면 이제 공격 코드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취약점들만 제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 익스플로이트에 활용될 수 있는 취약점을 100%로 걸릴 수가 있죠. 그 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제조사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취약점을 막는 것 자체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취약점이 있어서 이게 공격이 된다고 했을 때 공격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폰투원이라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해커가 그 공격 코드를 다 제조사한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해커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취약점을 악용을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었던 보호 기법이나 이런 것들의 허점 이런 것들도 파악을 잘 할 수가 있겠죠. 해커 입장에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되게 크고 의미 있는 대회네요. 네. 큰 규모의 대회일수록 준비 기간도 어느 정도 좀 길게 잡으셨을 것 같은데 뭐 제로데이를 어떻게 찾게 됐고 뭐 어떻게 준비를 했고 대회는 어떻게 진행했고 이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해커 입장에서 이런 펀트원 같은 대회가 좀 꿈의 대회이거든요. 작년에 저희 팀에 있는 조민기 연구원이 펀트원의 우분투로 해서 상금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작년에 방우님이 저희 페르미움 서비스를 쓰다가 이제 가상화 쪽 카테고리를 조금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제 딱 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제 저희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작년엔 준비를 못했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올해부터 가능성 있어 보이는 뭐 가상화나 아니면 저희가 주로 봤던 윈도우, 뭐 리눅스 같은 거를 묶어서 팀 차원에서 좀 이 대회를 나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성공하면 팀도 홍보할 수 있고 개인도 상금도 받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셨네요. 네, 그러네요. 뭐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들었는데 좀 중간중간에 어떠한 깜짝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페르미움 서비스나 이런 걸 하면서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폰투원에도 운영체제 카테고리 중에 윈도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우님이 만약에 뭐 가상머신 성공하면 애드온으로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월에 봤는데 다행히 이제 취약점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순탄하게 흘러가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월에 갑자기 훈련소 입영 통지서가 날라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완성을 해야 됐거든요. 왜냐하면 퇴소 날이 폰투원 하는 거의 직전이어가지고 익스플로이트 완성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윈도우 10에 대해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 윈도우 11에다가 이걸 돌렸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블루 스크린이 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스플로이트 가끔 실패를 하길래 익스플로이트 이제 다 뜯어 고치는 과정을 해가지고 제가 훈련소 가는 날 그 새벽까지 이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고쳐서 넘겨주고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주말에 요즘 훈련소 핸드폰 쓸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때마다 슬랙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살아남았다라고 알려주고 취약점 패치 됐냐, 익스플로이트 잘 돌아가냐 이런 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대회 실제 등록한 2주 전에 취약점이 패치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에도 폰투원과 비슷하게 티안프컵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티안프컵에도 이제 VMware 타겟으로 존재를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티안프컵 관련 패치가 12월, 1월쯤에 원래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너무 늦게 돼가지고 2월달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저도 패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 메일링 리스트에 이제 알람을 등록해놓고 알람을 주기적으로 수신을 하는데 2월 28일쯤이었을 거예요. 좀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매일 알람이 오길래 취약점 패치 노트가 올라온 거예요. 대회가 언제였죠? 대회가 실질적으로는 3월 20일, 3월 20일 정도였는데 실제 거예요? 대회 등록이 2월 14일인가 14일 정도까지였어가지고 그때 이제 패치가 됐고 근데 다행히 패치 노트에는 제 취약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패치가 안 됐네 하고 좋아하고 심심한데 한번 돌려볼까 했는데 취약점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때부터 좀 멘탈이 이제 박살나기 시작해가지고 패치됐네 하고 좀 좌절하고 있었죠. 그래도 운 좋게 그 대회 등록 기간 전에 새로운 취약점을 하나 더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같이 체이닝을 해서 운 좋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운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운이죠. 이제 광우님은 항상 겸손하셔가지고 네. 사실 엄청 나거든요. 사실 보통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패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가상화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회복이 더 빨랐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 2주 내에 해서 또 이걸 심지어 익스플로이 체인 안에 넣어서 만든 것 자체는 그리고 쉽지 이게 않습니다. 네. 제가 훈련소에 있었잖아요. 그 기간에. 네. 근데 이제 과무님이 보통 제로데이를 찾을 때 항상 찾기 전에 혼잣말을 뭔가 많이 하세요.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패치가 떠서 아 좀 절망하고 계시겠다 했는데 뭔가 혼잣말 되게 많이 하시면서 분석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멋있습니다. 가장 좀 문제가 됐던 게 준호님이 이미 훈련소에 가 계시니까 제 취약점이 그 하나가 안 되면 VMware 같은 경우는 이제 취약점 두 개를 체이닝해서 익스플로잇을 했고 준호님 취약점까지 총 세 개의 취약점을 체이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치가 돼버리니까 예, 애드온을 하면 상금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것까지 완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준호님이 계셨으면 못 찾았을 것 같은데 아 미안하다 하고 그냥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커가지고 계속 봤었고 제가 도왔네요. 네. 국방부가 도와줬네. 네. 아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방부. 도왔네요. 대한민국 국방부 축소! 알겠습니다. 이번에 밴쿠버에서 대회를 진행하지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때문에 못 가신 건가요? 사실 온라인 등록은 오프라인 등록보다 한 며칠 앞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익스플로이까지는 대회 등록 나간 전까지는 완성을 했어요. 사실 했는데 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원래 같은 계획은 취약점을 어느 정도 찾았고 이제는 그때가 연휴였거든요. 연휴를 끝나고 원래 여권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여권이 지금 만료가 돼가지고 그 패치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제 정신도 없고 해갖고 계속 코드만 보다 보니까 뭔가 여권 만들기에도 뭔가 빠듯하고 폰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로데이 취약점을 거의 가서 세 번의 트라이 안에 성공을 해야 돼요. 제한 시간도 30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률을 확보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세 개의 취약점을 엮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취약점이 성공률이 90%라고 하더라도 세 개를 곱하면 많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률을 최대한 저희 환경에서는 100%가 될 정도로 확보를 해놔야 그 환경에서 익스플로이 했을 때 100%라는 걸 좀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공률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이제 대회 등록을 해가지고 차라리 캐나다를 가는 것보다는 그 시간 내에 등록을 해놓고 성공률을 확보하자라는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온라인 등록하고 대회 진짜 전날까지 계속 성공률 높이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 성공하셨네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패 없이 딱 성공을 해가지고 그때 진짜 저희가 동영상 찍힌 게 있는데 진짜 기분 좋게 서로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아, 뭔가 끝까지 벼락치기 했는데 1등한 셈이네요. 뭐 이제 벼락치기를 해서 실력만큼 나왔는데 찍은 것까지 맞춘 거죠. 그러면은 한 번 성공했다고 이게 계속 시연에 성공하는 게 아닌가요? 그 확률이 어느 부분에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들이 보호기법을 많이 도입을 안 해가지고 공격 확률이 100% 이런 것도 많이 가능했어요. 근데 폰투온에 이제 들고 가야 되는 취약점들은 대부분 다 메모리 커럽션 관련? 그러니까 메모리를 조작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취약점들인데 그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맞는 보호기법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격자들이 우회를 해서 공격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우회를 한다는 게 그 보호기법을 완전히 그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공격의 확률을 올리는 느낌의 이제 우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회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완전 100%까지 가기는 또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익스플로이트적인 확률도 중요한데 폰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금의 총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회 등록팀이 적으면 성공하는 모든 팀에게 상금을 100%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등록한 팀이 작년보다 많았기 때문에 대회 며칠 전에 이제 메일로 와요. 그럴 때 상금을 올해는 성공한 팀에게 100% 다 주겠다, 50%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대회 전날에 이제는 모자에 순번표를 넣고 하나씩 뽑아서 드롤을 하는 걸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줘요. 네. 원초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네요. 해커들이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랜덤 그 생성기 자체를 못 믿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로 이제 모자에다가 넣고 하더라고요. 역시 최고의 보안은 아예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나 그렇죠, 이런 그럼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랜덤 순서로 드롤해서 시연 순서가 결정이 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VMware 타겟을 등록한 팀이 세 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세 팀이 각각 다 성공을 하더라도 첫 번째 성공한 팀만 상금을 100% 주는 룰이 있었고
이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VMware 시연하는 팀 중에 가장 먼저 시연을 하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 조문기 연구원님은 작년에도 운이 많이 나쁘셨어요. 작년에도 뒤에서 두 번째였는데 그나마 작년에는 상금을 100%에서 줘서 다행이었는데 올해는 가장 마지막 순서에 뽑혀가지고 조금 운이 나쁘셨다. 모든 카테고리 통틀어서 가장 마지막이고. Which means our last one will be Theory targeting Ubuntu desktop in the LPE category for $20,000 and 2 Master Opponent points. 뭔가 미니님 앞에서 제가 웃을 수가 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광호님이 되게 긴장을 안 하시는 스타일인데 아침까지 밤을 꼴딱 새셨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네,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성공한 것도 중요한데 제로데이 취약점을 갖고 나오는데 여러 팀이 갖고 나오다 보니까 그 제로데이 취약점이 또 중복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중복될 경우에 또 상금을 반 줘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상금이 4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VMware의 이제 취약점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또 겹쳐가지고 저희랑 겹친 팀은 상금을 또 적게 받았어요. 저희는 100% 받았고 네. 다음에 시연하는 팀은 반밖에 못 받았던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취약점만 겹쳐서 네. 그 팀은 반인데 하나의 취약점이 반 깎여갖고 8만에서 3만으로 줄어든 이런 케이스가 된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 팀이 연구를 저희보다 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정말 운에 따른 거기 때문에 운과 기술 두 가지 다 필요한 힘든 대회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해커들의 좀 이벤트 느낌이라서 다들 뭐 상금이 줄더라도 거기서 성공한 것 자체가 명예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래도 뒤켠에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 이왕 하는 거 받으면 좋으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얼마 받으셨나요? 팀의 총 상금은 13만 5천 달러? 요즘에 환율이 한 1,400원이 넘잖아요? 1억 8천만 원 1억 한 8천쯤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해킹 시연하는데 총 몇 분 정도 걸리셨나요? 다 합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분 만에 거의 2억을 얻으신 거네요? 뭐 준비하는 시간을 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니까 사실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취약점이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대회 같은 경우 이제는 각각의 벤더사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GDI사에서 참여를 하고 벤더사들이 참여를 해서 처음에는 GDI 쪽에도 이제 취약점을 리포트 받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쪽에 먼저 리포트 되지 않은 취약점인지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벤더사가 들어와서 자기네 쪽에 리포트가 들어오지 않은 취약점인지 그다음 다른 팀이랑 겹치지 않는지를 다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꽤 길었어갖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5분은 좀 장난식이고 되게 꼼꼼하게 네. 보더라고요. 와 네. 그럼 그 2시간 동안 이제 가슴 졸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조사 쪽 뭐에서도 되게 긴장 풀기 위해서 말도 걸어주시고 해가지고 그냥 뭐 재밌게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는 성공을 하면 풀 윈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해줘요. 네. 그러면 아 저희는 딱 그거 듣는 순간 이제 마음을 내려놓죠. 그렇죠. 아 끝났구나. 네 오늘 티오리의 VR 팀원 분들을 모셔서 정말 다양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 VR 팀이 어떤 일을 업무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이 바이너리 쪽 취약점 분석하는 분야가 아까 말했듯이 방어 기법이나 미티게이션이 많아서 노력 대비 나오는 게 좀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로 옮기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도 재밌는 거 많이 남아있으니까 즐겁게 연구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원데이로 풀체인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리즈 형태로 상세한 뭐 기술 내용이나 어떻게 공격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시리즈로 블로그에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에는 아직 버그 바운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직접 버그 바운티를 운영하기 힘들어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띠오리에서는 이런 버그 바운티를 조금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패치데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패치데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회사 차원에서는 버그 바운티를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존재하고요. 그 외에도 국내 해킹 대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비해 CTF 대회들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이런 제로데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대회도 국내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티오리의 VR 팀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혹시 더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